안녕하세요 여러분, 아랫동의 널사들의 허준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왔어요. 진짜 한국에 와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곳에 왔거든요. 바로 캠핑을 왔습니다. 와! 여기가 좀 일반 캠핑 그런 거랑은 다르죠. 왜냐면 캠핑장에 막 침대가 있는 게 좀 그렇잖아요. 여기는 다 침대가 엄청 호텔처럼 지금 다 있어요. 어디냐면 보이시나요? 안 보이실 텐데 강촌 엘리시안 캠핑장이라고 강원도에 있어요. 강원도. 예. 그래서 좀 멀리까지 일단은 캠핑을 왔어요. 오늘 주말이거든요. 그래서 조금 너무 쉬고 싶어가지고 일단 캠핑을 왔습니다. 이거는 일단 다 만들어 놨어요. 다이소에 가가지고. 캠핑이라는 말이 사실 북한에는 없어요. 그래서 이걸 북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 영상이 USB에 담아서 그쪽으로 갔을 때 보게 된다면 이걸 뭐라고 전달을 해야 되지? 좀 용어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좀 했어요. 그러다가 그냥 산속에서 조금 재밌게 놀 수 있는 조금 힐링?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. 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좀 잠깐 소개를 하게 되면 저쪽 혹시 보이시나요? 이게 해가 지금 떠가지고 지금 나가긴 했는데 저쪽 위쪽에는 바스키장이에요. 바스키장이고 저쪽에는 골프장도 있고 지금 여름이니까 일단 스키즈를 못 하잖아요. 그래서 캠핑 스키장 위에다가 이제 캠핑장을 만들어 놨어요. 여기 일반 캠핑장이랑 조금 다르잖아요. 일반 캠핑은 조금 그냥 그 텐트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조금 더 글램핑이라고 해서 글램핑이 뭐냐면 조금 그 글래머랑 캠핑을 합쳐 놓은 그런 합성어래요. 그래서 이제 이걸 글램핑이라고 합니다. 좀 고급스러운 곳이다. 캠핑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진짜 고급스럽습니다. 안에 침대도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침대도 있고 그리고 각종 이제 시설들이 지금 다 있어서 고기도 정말 여기서 다 사가지고 구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제 앞에는 저긴 또 리조트가 있거든요. 잘 보이시죠? 저기는 여기보다 못해요 솔직히. 예, 여기 글램핑장보다는 못해요. 저쪽은 여기가 훨씬 더 예뻐요. 예, 가격도 여기가 더 비싸고 여기는 지금 제가 예약한 곳은 G7 럭키 세븐이죠. 7번 방인데 이제 7번 방이 가장 좋은 방이에요. 그래서 저기 앞에는 바로 공연도 할 수 있는데 요즘은 그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사람도 없어요. 사람도 없고 사실상 지금 여기에 한 두세 팀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. 그래서 16만원짜리 지금 비성수기라서 성수기 때는 우리나라는 7, 8월부터 성수기잖아요. 이제 성수기가 되게 되면 24만원으로 바로 가격이 올라가요. 근데 굉장히 괜찮아요. 네, 뭔가 시설이 좀 좋아가지고 즐길 수 있는 좀 그런 것들 좀 그런 게 좀 많아요. 그리고 저 사실 저쪽 사우나 아까 다녀왔어요. 근데 사우나는 아까 촬영이 안 돼요. 촬영이 안 돼가지고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들어가야겠다. 해가 너무 뜨겁네. 여러분이 강원도 날씨가 약간 지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기 북한 날씨랑 굉장히 비슷하네. 여러분 그 북한 날씨가 약간 그런 날씨잖아요. 낮에는 제 고향은 경성인데 낮에는 엄청나게 이제 진짜 더럽게 죽을 만큼 덥고 그리고 밤에는 또 일교차가 확 떨어져가지고 또 춥고 약간 강원도가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어제 새벽에 사실 깼었어요. 너무 추워가지고. 예. 그것도 또 있고 이 산 거의 지금 사면이 다 산으로 막혀져 있으니까
까마귀 소리에 부엉이 소리에 그냥 새벽 5시부터 그냥 까옥까옥 되더라고요. 아 시끄러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. 그래서 깼고 지금 또 더워지네요. 지금 아침 이른 아침인데 해가 뜨니까 그냥 진짜 바로 더워지네요. 아 나가기 싫은데. 네. 그리고 진짜 감동 먹었던 거는 보시면 아침에 일어났더니 저기 그 사장님께서 조식을 갖다 놨더라고요. 네. 솔직히 조식을 줄 줄은 몰랐는데 조식을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침은 먹었어요. 네. 저기서 굉장히 예쁘죠. 가족 단위로도 사실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. 지금 애들도 있긴 한데 완전 예쁜 곳입니다. 북한은 사실 이런 게 없잖아요. 캠핑, 힐링 할 수 있는 곳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사실 그게 좀 아쉽죠. 이동의 자유도 없고 이러니까 어디 뭐 돌아다니는 것도 사실 허락이 안 되고 그래서 북한은 좀 그런 게 좀 아쉬운데 우리나라는 저는 여기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왔어요. 기차를 타고 1시간 10분 정도 걸렸어요. 기차 딱 타고 네 바로 그냥 여기까지 옵니다. 바로 딱 와서 네 기차역이 지금 5분 거리 이내에 있어요. 진짜 좋아요. 그리고 서울에 또 도착할 때는 바로 집 앞까지 떨어지고 이러니까 완전 좋아요. 주말엔 사실 진짜 이렇게 좀 쉬어야지. 북한은 맨날 그 주말에도 일을 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아직도 뭔가 그 북한에 있을 때는 지긋지긋해요. 그런 생각만 하게 되면 왜냐면 맨날 그 나물 뜯으러 가고 나무 하러 가고 송이버섯 따러 가고 개구리 잡으러 가고 금개구리라고 해서 이런 거 다 잡아서 이제 일본 애들이 수입을 해가요. 와 진짜 지긋지긋합니다. 아직도 꿈속에서 나와 그런 건 진짜 너무 좋네. 여기서 이제 바이러스 먹고 이러면 공연까지 하게 되면 진짜 최고일 것 같아요. 여기서 공연한다고 하거든요. 그런 무대에서 진짜 예쁠 것 같죠. 한국에서 사실 이런 게 가장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캠핑 좀 즐길 수 있는 곳 네. 이런 좀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.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런 캠핑이라던가 아니면 되게 엄청 무서운 스포츠? 레저 스포츠라고 하는데 이걸 또 북한 말로는 뭐라고 하지? 생각이 안 나네. 아 우리나라는 너무 말이 다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한국어로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. 그러면 영상을 북한 시청자들이 이제 보게 될 텐데 이해를 못하면 얼마나 이걸 또 어렵겠어. 아무튼 그런 재미난 그런 놀이 같은 거 있어요. 하늘에서 막 뿡 떨어지기도 하고. 네, 바다에서 막 노는 그런 게 강원도에 진짜 많아요. 북한 원산에 해수욕장이라던가 뭐 이런 거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. 네,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는 또 일반 다른 지방의 함경도에 있는 친구들 자강도에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가기 어렵잖아요. 거리가 뭐니까 왜냐면 가다가 시간 다 팔리거든요. 북한에서 자강도에서 원산까지 가려면 내가 볼 때는 최소한 10일 잡아야 돼. 그 정도 잡아야 될 거예요. 가다 서고 가다 서고 가다 서고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제가 서울에서 용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바로 1시간 10분 정도 걸렸어요. 완전 가깝죠. 진짜 우리나라 확실히 이런 게 좀 잘 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밖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덥지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냉장고도 있어. 진짜 대박이지. 냉장고도 있어요. 네. 여기 고기도 있고요. 여기 뭔가 고기 구울 때 쓸 수 있는 그런 모기지금 다 있어. 안에 접시, 그릇도 있고 여기서 이제 밥을 먹으면 돼요. 얘는 고기를 구울 때 여기다 이제 숯을 넣고 고기를 구워 먹거든요. 한국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이제 북한 시청자분들을 모를 수 있어서 설명을 더 해드려야지. 완전 좋습니다. 오늘 날씨는 진짜 최고로 좋은데 딱 아쉬운 게 너무 더워. 날씨는 진짜 죽이죠.
여기가 또 좋은 점은 지금같이 이제 코로나가 막 이렇게 네, 할 때는 서울에서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 계속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잖아요. 하루에 40명, 60명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긴 사람이 없어요. 산이라 그런가? 사람이 없어요. 들리는 건 새소리밖에 안 들리고 부엉이 소리밖에 안 들리고 까마귀 소리밖에 안 들려요. 그러니까 너무 조용해요. 네, 사람들이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. 코로나 피하기에도 사실 딱인 것 같아요. 사실 캠핑이라는 게 그 조용함을 즐기려고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물론 고기 먹고 술 먹고 이런 것도 재밌지만 뭔가 조용하게 편하게 쉴 수 있는, 편하게 힐링할 수 있는 그게 또 캠핑의 묘미 아니겠습니까? 저 오늘까지 자고 내일 서울 돌아갈 거예요. 일요일 날 돌아가서 다시 또 서울에 돌아가게 되면 제가 서울에 와서 딱 느낀 거는 사람들이 진짜 겁나게 바쁘다. 바쁠 수밖에 없지. 그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어떤 차이인 것 같아요. 왜냐면 한국 사람, 한국에서는 사람, 내가 바쁘게 일을 뭔가 한다는, 바쁘다는 건 뭔가 일을 한다는 거고, 내가 일을 하게 되면 나에게 그 보상이 온다는 거잖아요. 북한은 내가 바쁘면 바보라고 하지. 예, 멍청이라고 해, 멍청이. 왜냐면 내가 열심히 막 바쁘게 일을 해도 나한테 보상이 안 오거든요. 그래서 열심히 일을 다들 안 하려고 해요. 이 보상을 해주지를 못하니까. 열심히 안 한 애들이랑 열심히 한 애들이랑 똑같이 보상을 받으면 결과가 평등해지면, 물론 기회가 평등한 거는 진짜 그건 맞아요. 기회는 평등해져야 돼요. 근데 결과까지 평등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생지옥이 진짜 일어나는 거. 물론 그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짜 오랜 시간 걸 지켜놓고 찬찬히 들여다보면 진짜 헬조선이 되는 거지. 언제 괜찮아질지는 모르겠지만 딱 거기서 좀 빨리 바이러스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북한은 방역 시스템 그리고 의료 시스템 이런 게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. 주민들만 힘들지. 네, 주민들만 사실 죽어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하루하루 사실 내일 아침을 걱정해야 되고 내일 저녁을 걱정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걸 움직이지 못하고 이러면 죽어나갈 수밖에 없지. 사실 요즘에는 그게 걱정이 좀 많이 돼요. 네, 진짜 걱정이 많이 돼요. 빨리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는데. 아무튼 저는 여기서 조금 편안하게 주말을 보내다가, 강원도에서 좀 편안하게 주말을 보내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갈 겁니다. 좀 사람들이 많은 것보다는 저는 이런 데가 더 좋다고 봐요. 요즘에 되게 어디 여행 가고 이런 게 굉장히 눈치 보이잖아요. 그래서 좀 사람들이 없는 곳을 좀 찾아왔는데 바로 찾아온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. 모두 건강하게 바이러스 다 잘 이겨내시고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지금까지 아랫동의 롤시애들의 허준이었습니다.